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꿀팁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에어공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해보려고 해요. 에어공구 어떤 게 있을까요? 에어공구라면 이런 422, F30, 에어한마 이 공구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알면 정말 쉬운데 사실 딱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돼서 고장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에어공구를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딱 두 가지거든요. 바로 물과 오일이에요. 물과 오일 관리만 잘 해줘도 기계를 진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쇠나 여러 가지 부속에 물이 들어가거나 수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쇠 같은 부분은 녹이슬이 되고 쇠가 아닌 부분들은 부식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공구들도 똑같이 부식이 되거나 삭게 돼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왜 컴프레셔에 에어공구를 사용하는 건데 물? 왜? 물을 늘릴 일이 있을까? 장마철에 사용해서 그러나? 바로 물의 주범은 컴프레셔예요. 바로 이 제품이 컴프레셔라는 제품인데 이 컴프레셔는 이 통에다가 공기를 가득 담아서 가득 담은 공기를 압축시킨 이후에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소비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컴프레셔가 뭐가 문제냐? 바로 내부에 있는 기압과 외부에 있는 기압 혹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통 안에 수증기가 생기게 돼요. 수증기들이 모여서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서 물이 고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셔 밑에는 이런 물을 빼주는 밸브가 있어요. 밸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주면서 통 안에 있는 물을 빼줘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죠. 이 컴프레셔 자체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여기에 수분 여과기라는 게 달려있거든요. 이 수분 여과기를 별도로 구매해서 내 컴프레셔에 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수분 여과기가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달아 사용하시면 에어공구에 들어가는 수분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어공구를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게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어공구에는 수분이 쥐약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물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두 번째에 말씀드릴 거는 에어 오일이에요. 에어공구에 들어가는 오일은 이런 식으로 항상 동봉이 돼 있어요. 이 에어오일을 사용하는 게 이 제품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WD40은 방충윤활제이기 때문에 이 아래다가 똥구멍에다가 쪽쪽 뿌려주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WD40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뜰 겁니다. 이 WD40은 방충윤활제인데 윤활 기능을 진짜 코팅하듯이 삭해줘서 조금만 아위 가해지고 조금만 마찰이 생기면 바로 그리스와 함께 없어지거든요. 방청제이기 때문에 그리스에 녹여주는 건 물론이고 이 안에 있는 압을 만들어주는 공박힌 자체도 녹여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기계에 압이 안 생기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WD40은 이 제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되냐? 바로 이 오일과 이런 전용 타카오일이에요. 이 두 제품만 써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어요. 물론 가솔린 엔진 오일, 디젤 엔진 오일, 뭐 체인 오일, 식용유 이런저런 오일이 있지만 에어 오일이나 에어 타카 오일 이런 식으로 기성품이 나오는 제품 이런 걸 사용해 주시는 게 베스트예요. 이 에어 오일 같은 경우는 두세 방울만 넣어도 이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돼요. 에어 타카를 딱 쏘게 되면은 압력과 함께 전체적으로 싹 스며듭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다섯 방울 넣고 싶어서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로 잔여 오일이 다 빠져나가요. 퓨욱 퓨욱. 그럼 이 제품은 얼마나 넣냐? 그냥 대충 뿌리세요. 찍찍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사용하시면은 에어공구의 오일은 여기서 끝이 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에어공구, 에어한마 이런 것들을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방법은 상당히 쉬워요. 사용을 다 하고 나서는 뚜껑을 열어두고 띵 이렇게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사용하다가 여기에 남아있는 수증기들이 있잖아요. 수증기나 물이 증발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뿌려주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마개는 왜 있냐, 소리나 말이 되는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마개의 용도는 별도로 있어요. 마개를 닫아두고 현장에서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에 두고 이동을 할 때 열어두게 되면은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붉은 모리알이나 톱밥,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고무 오링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동 시나 작업 시에는 이런 식으로 막아두고 보관을 하시고 장기간 보관하실 땐 잠깐 열어두고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에어툴 공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에어타카만 예로 들었는데 이런 에어공구
이런 에어공구도 똑같은 거 아시죠? 이 똥구멍에다가 에어오일을 두 세 방울 넣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WD-40은 정말 좋지만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시겠나요? 그럼 수박!